우울한 어느 날 우연히 까만 상자와 마주쳤다. 그 소리가 가지고 싶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났다. 인생에 망한 나이든 여자의 흐느낌을 닮은 내 반도네온. 저 자신의 숨을 쉰다. 그리고 나를 숨쉬게 한다. 반도네오니스트 임시네. 그가 작년 말에 발표한 음악 자서전 오디오북 숨쉬는 상자 반도네온에서 한 구절 읽어봅니다. 망해서 지레 늙어있던 그에게 같은 목소리로 호련히 날아든 선율. 그 선율의 끝자락을 잡고서 그는 그 실체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리, 남미, 아시아. 여행은 이내 역정이 되었지만 그가 먼저 영혼을 판 대가였습니다. 그것은 몽매한 삶을 떠나 완벽한 소리에 다가드는 모든 구도자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티스트의 라이브와 해설로 즐기는 음악답사 새음행 뮤직데이 반도네온 연주자 임신혜와 함께하는 탱고데이 시작하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티스트의 라이브와 해설로 즐기는 음악탑사 세음행 탱고데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멋진 출발이었죠. 탱고의 더 깊은 세계로 안내해 줄 아티스트 한국의 반도네온 연주자 임신혜 씨 모셨습니다. 임신혜 님의 반도네온 연주, 윤종수 님의 바이올린 연주, 김유성 님의 컨트라베이스 연주, 박 윤우님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 이한얼님의 피아노 연주, 이렇게 다섯 분의 예술가로 구성된 퀸텟의 연주로 첫 곡 듣고 왔죠. 정식으로 소개하기 전에 안내해드릴 게 있죠.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세음행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간단한 검색만으로 실시간 채팅에도 참여하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세음행 청취자에게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네온 연주하는 임신혜라고 합니다. 아, 신혜님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퀸텟으로 다섯 명의 예술가분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건데 임신혜님 말고도 지금 네 분의 멋진 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저 피아노 위에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한얼님께서 먼저 한번 본인 소개 그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피아노 연주하게 된 피아니스트 이한얼입니다. 예, 이한얼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은 누구실까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김유성입니다. 네, 예, 멋진 인물이 혼칠하신 컨트라베이스 연주해 주신 김유성님 고맙습니다. 예. 네, 바이올린 윤종수입니다. 예,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타 연주하는 박윤우입니다. 진이 또 무대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느낌으로 윤우님과는 구면인데요. 또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저도 뭐 아는 곡이네요. 이 뭐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로 그 이 선율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볼 우나 카베사 카로스 갈델 이 곡 알고 있는데 선곡 보내주실 때 이렇게 친절히 또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요. 우리 임신혜님께서 레오폴도 페데리코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그 버전을 퀸텟으로 재편곡한 버전을 연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네네, 친절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편곡을 직접 하시는 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뭐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특별히 오늘 무대를 위해서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퀸텟 구성을 위해서 네, 편곡을 한 거죠? 네, 퀸텟 구성을 위해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 편곡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오케스트라 편성을 축소한 거기 때문에요. 트랜스크립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악보에다 다 뭐 각자 파트를 이렇게 네, 예, 적어서 드리죠. 예, 그 고상지님께서 네. 저희 세우명과는 인연이 좀 깊으셔가지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편곡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뭐 연주하는 것도 뭐 시간 걸리는 일이지만 편곡하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 뮤지션 아티스트마다 다 다른가요? 그렇죠. 네. 고상지 씨 같은 경우는 창작 쪽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계시고 저는 아무래도 연습을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창작을 그러니까 작곡자로서 상지님은 좀 집중하시면은 신혜님은 해석가. 네, 음악을 네. 해석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가라는 표현은 영어권에서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터프리터 뭐 이렇게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음악이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같은 음악이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좀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그 고상지님께서 특별히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국에는 이 훌륭한 탁월한 반도네온 아티스트가 많은데 본인만 그렇게 고상지 이렇게 조명이 돼서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민망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왜 고상진님만
아니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카르텔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고상재 씨가 탱고의 대중화와 반도네온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사실 그렇고요. 탱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 연주를 많이 하는데 탱고 공연을 하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연하고 있는 그 전경을 보면 거의 다 이제 백발에 네, 머리 다 없으신 분의 또 백발에 젊은 분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탱고 뮤지션들한테 한국에는 탱고 공연을 하면 20, 30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네네네. 단독 공연이 티켓이 얼마인데 그게 매진이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다 놀래요. 한국 가고 싶다 막 이러겠네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을 고상재 씨가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악기를 하는 연주자로서 발판을 좀 굉장히 잘 만들어주기는 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콘처럼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연을 하고 후기를 찾아봤더니 한 번은 어떤 분이 후기를 남기셨는데 그분은 이제 반도네온을 제가 연주하는 걸 처음 보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반도네온 쳤더니 한 명만 나오더라. 한 명만 있는 것처럼 한 명만 나왔다며 저도 이제 후기를 보고서 아하하 이렇게 웃었는데 네, 몇 명 더 있습니다. 몇 명도 네네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또 고상진님이 소개하신 적극 추천하신 예, 감사합니다. 임시네님도 그렇게 검색에 네, 시네물 할 때 시네입니다. 예. 네, 한글 이름이고요. 임시네, 윤시네 아니고 임시네. 수플님이에요. 그래서 수플의 시네. 그래서 임시네입니다. 준비는 다 돼 있으시네요. 자기 PR을. 제가 원래 이런 걸 굉장히 못하는 성격인데 올해부터는 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트위터로 캭님께서 반도네온 연주자는 하림님 그리고 고상진님밖에 모르는 음악 무식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새음행 덕분에 새 음악가님을 영접하겠다라고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이제 확실히 고상지밖에 없는 건 아니다. 확실히. 진주님께서도 반도네온은 고상진님밖에 몰랐는데 오늘 새로운 반도네오니스트 분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슬픈 얘기가 되니까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고상진님 덕분에 젊은 층으로 팬덤이 이렇게 확장이 됐으니까 이제 윤신혜님도 근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윤신혜. 아니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름에 컴플렉스가 상당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임신혜님. 네 발음을.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추천 탱고 음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라이브도 연주해 주시지만 자신이 아티스트로 영향을 받고 애정하는 그런 탱고 곡들을 몇 곡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추천곡. 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곡은 푸글리엑스의 악단이 연주한 에스타 노체 데 루나라는 곡인데요. 네.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곡이에요. 네. 탱고 곡은 연주곡이 있고 노래가 들어가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천으로 노래가 들어가는 곡으로 추천을 했고요. 네네. 호르에 마시아레라는 남자 싱어인데 탱고 싱어는 조금 뮤지컬 배우 같은 연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군요. 노래를 굉장히 읍조리듯이 말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탱고 노래가 좀 굉장히 다른 장르의 노래하고는 또 다른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는 굉장히 탱고스럽고 노래는 굉장히 흐르고 이러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천하신 오스발도 푸글리에세 그리고 호르헤 마르시엘이 함께하는 에스타 노체 데 루나 오늘 밤의 달 듣고 오죠. 초대 아티스트는 반도네온 연주자 임신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혜 씨의 추천곡 첫 번째 곡으로 아르헨티나의 두 아티스트 오스발도 푸글리에세 그리고 호르헤 마르시엘의 에스타 노체 데 루나 오늘 밤의 달 전해드렸습니다. 뭐 읊조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거의 뭐 발음이 뭐 오페라 가수처럼 우렁차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강약 조절이 있죠. 강약이 있구나. 강약이 있어요. 예. 네. 밀당이 있죠. 밀당이 있는. 어쨌든
이거 사랑 노래라 그러셨으니까 당연한 고백하는, 예, 요소겠죠. 밀당의 요소. 이건 뭐 20세기 한 뭐 초 중반 뭐 이쯤이겠죠? 탱고가 막 이렇게 황금기라고. 네, 초반에. 네, 네. 초반에. 황금기는 1930년도에서 45년 정도까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푸글리에스 악단이 연주를 했지만 다른 악단들도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탱고라는 음악이 멜로디가 하나가 있고요. 네. 악단마다 다 다른 스타일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기 있는 멜로디를 네. 너도 나도 이렇게 편곡을 시도해가지고 네, 네 본인의 그 리듬으로 하는 거여서 이제 푸글리에스 악단은 사실 약간 후기 쪽이에요. 후기.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있던 노래고 오늘 그렇습니다. 밤에 잘 네. 들어봤습니다. 그 책을 출간하신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네. 이게 오디오북이네요. 네, 오디오북을 예. 냈습니다. 작년 11월이니까 한 두 달 좀 넘었죠? 네. 예. 숨쉬는 상자 반도네온. 네. 요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인트로 오프닝을 했는데 이 자서전이에요. 그러니까. 자서전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고요. 네. 제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마에스트로도 만나고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솔로 반도네온들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솔로 반도네온 연주 12곡을 넣고 그 곡에 얽힌 얘기들을 얽힌 얘기하고 이제 여행 얘기를 같이 담은 그런 오디오북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림도 직접 제작을 그리셨다. 네, 원래는 이제 종이책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서 그림을 삽화를 그렸었는데 종이책이 안 나와가지고 종이가 모자랐나요? 왜 종이책이 안 나왔죠? 종이책이 네, 안 나와가지고 나올 예정은 없는 거고요. 예.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무기한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딱 집중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디오북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음악가가 오디오북을 냈다라는 거는 더 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그 오디오북의 모든 배경 음악이 솔로 반도네온이에요. 그렇군요. 직접 연주하신. 지금 잠시 아까 그 보이는 라디오로 이 숨쉬는 상자 반도네온 홍보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아무튼. 이 숨쉬는 상자 반도네온 임신의 반도네오니스트의 첫 오디오북이니까요.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트로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도자의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다. 찾다 보면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역정이 되는데 힘든 그런 근데 이제 시작이 음악을 찾는 구도자가 아니었어요. 네. 시작이 좀 원래 뭘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원래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다가 디자이너요? 네, 원래는 이과 나왔는데요. 근데 디자이너를 했고요.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건가요? 아니, 패션 디자이너. 패션이요? 네. 멋지십니다. 지금은 옷에 너무 관심이 없지만 제가 눈으로 복장을 이렇게 스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온 얘기는 지금 신혜님이 직접 하신 거고. 예. 네, 관심이 너무 없지만 원래는 디자이너를 했었고요. 패션 디자이너. 네, 그러다 장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장사를 진짜 잘했어요. 자영업자셨고. 네, 그래서 아침 방송 출연할 만큼 장사를 잘했었어요. 정말요? 네, 인터뷰를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고. 그 런칭하신 무슨 사업체가 불티나게. 그러니까 대박이 났군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좀 특이한 업종을 해서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를 만들어서. 그 뭐예요? 좀 소개해 주시면 간단히 너무 깊게 너무, 들어가면 좀 얘기가 새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한 19년 전에 원래는 그 전에 첫 번째 창업이 웨딩샵이었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웨딩드레스 디자인. 네, 원래 그렇게 했는데 웨딩드레스를 결혼하는 사람들만 입는 게 너무 특권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결혼 안 하시는 여자분들도 다 예쁘고 싶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웨딩드레스 샵을 접으면서 드레스를 다 가지고 카페를 열었어요. 그래서 입고 싶은 사람 다 입어라. 와서 그냥 입어보고 다 다시 입게. 반납하고. 네네네. 그냥 그 자리에서 입는 거예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동성 커플도 오고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은
혼자 온 남자였나요? 남자분이 다음 정말? 주 아니 다음 주에 군대 간다고 저한테 예. 누나 저 다음 주에 군대 가요 이러면서 네.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간 딱 한 분이 딱 한 분이 네, 예. 어, 예, 그런 분도 계셨었고 지금 와. 잘 가, 아직 군대 계실 것 같은데 잘 계시는지 어쨌든 그런 거를 해서 전 세계에서 취재를 많이 왔었어요. 취재 받으실 만하네요. 그 독특한 컨셉으로 네. 예. 지금은 많이 또 생겼어요. 한동안 또 막 붐이 생겼다가 네. 지금은 또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네. 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백그라운드가 계신데 거기서 네. 아까 말씀 제가 읽었지만 검은 상자 얘기가 이제 비유로 네. 나오잖아요. 네. 반도네온을 처음으로 그렇게 반도네온에 꽂히신 거는 어떤 계기예요? 아 제가 그렇게 장사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네. 매장을 막 여기저기 막 내다가 망했어요. 사업 실패로. 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예. 하늘 이제 정말 누워가지고 집에서 천장만 보고 있다가. 네. 어느 날 우연히 반도네온 소리를 들었는데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소리를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게 네. 그때 그럼 뭐 탱고 음악도 들으시고 여러 음악을 듣던 와중에 반도네온 연주에 예. 네,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네. 제가 정말 우연히 하림 씨가 하는 갤러리에 그림을 보러 갔는데요. 네네. 저는 그날 공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고상진 씨가 온 거예요. 저 고상진 씨인지도 몰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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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둘이 막 뭐 이상한 까만 상자를 가지고 막 둘이 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마당에서 뭐 마이킹도 없고 뭐 그냥 둘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 보는 순간 기분이 좀 좋았어요. 듣는데 네. 그날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반도네온이래요. 그래서 어디 파냐 그랬더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판다 그래서. 네 비행기 표를 바로 샀습니다. 약간 고상지 2를 보는 느낌이 약간 좀 아니 그분도 약간 파격적인 그런 네. 예, 결단력도 그렇게 네. 그렇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바로 반도네온 사러 아르헨티나로 떠나셨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네네네. 미리 얘기를. 네. 네. 저는 시작을 갈라파고스에서 했고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네.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네. 한 몇 달 걸쳐서 아르헨티나까지 갔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예, 하림 고상지와의 만남 네. 이후에 세계 여행을 시작한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야, 이걸 뭐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말뿐이 할 수가 없네요. 직접 경험했는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경외감도 들고. 근데 네. 이게 진짜 사실일까? 만화 같은 네. 얘기야 진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깊게 생각을 할 여유가 마음에 없어서 네 절박했어요 그때는. 자 라이브 요청을 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두 곡을 준비해 주셔서 연달아 연주해 주십니다. 첫 곡은 일단 신혜 씨가 혼자 반도네온으로 연주하는 곡이에요. 이 곡에 대한 설명은 연주 이후에 와서 해주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잠깐 뭐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리면 정통 탱고 곡을 피아졸라가 편곡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도 이제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도 가사를 찾아봤더니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가사 내용이 나는 원래 혼자도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네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리고 1년이 되던 날 네가 나를 떠났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아있지만 괜찮아. 이런 내용이에요. 네, 완벽한 체념 같은 노래여가지고. 완벽한 체념 같은 네. 노래. 그 곡의 제목 En la sombras 네. 그림자 속에서는 신혜님의 솔로 연주로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이제 다시 퀸텟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 하겠는데요. 그 곡의 제목은 천사의 밀롱가 역시 피아졸라의 곡이네요. 밀롱가 델 앙헬까지 두 곡이어서 우리 라이브로 청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시대님의 연주로 시작해보죠. En la sombras 완벽한 체념에 관한 글이라고 글이 아니라 노랫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림자 속에서라는 제목의 곡 준비되셨으면 듣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새음행 탱고 데이 아주 그냥 예 격정적인 그런 연주 그리고 빠져든 그런 연주였죠. 죄송합니다. 임신해 씨 모시고 지금 탱고 데이 하고 있는데요. 두 곡의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먼저 솔로 연주로 임신해 씨 혼자 연주하신 En las sombras 그림자 속에서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퀸텟의 연주로 밀롱가 델 앙헬 천사의 밀롱가였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도 임신해 씨와 함께하는 탱고 데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은 아산 델모 황호 도멩게즈의 곡이네요.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1부에 이어서 새음행 뮤직데이 스페셜 탱고데이 임신혜 씨와 함께하는 시간 계속되는 거고요.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EBS 반디 앱이나 트위터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첫 곡을 임신혜 씨 추천곡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한번 이 곡 제목이랑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프랑스어여가지고 닥터 페티오트라는 제목이고요. 의사 페티오라는. 네네네네. 예. 네. 클라리넷하고 색스폰을 연주하는 미셸 포르탈이라는 사람이 작곡가한 곡이고요. 반도네온 연주는 후안 호세 모살리니가 한 곡입니다. 누에보 탱고곡이 맞나요, 이게? 네. 예. 누에보 탱고. 그 시대적인 얘기겠죠. 누에보 탱고 하면 어떻게 두루뭉술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정통 탱고곡은요. 예.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듬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춤을 추는 데서 뒤에서 연주가 되던 음악이고요. 누에보 탱고는 피아졸라가 정통 탱고의 리듬에 재즈적인 요소와 클래식적인 요소를 합해서 귀로 듣기 위한 감상용 음악으로 만든 음악이에요. 그래서 피아졸라가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새로운 음악가들이 누에보 탱고 작곡을 또 끊임없이 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추천곡 1부 끝곡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의 연주였습니다라고 소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레오폴드 페데리코 네, 예, 그 사람의 연주로 들어본 거고요. 요거, 지금 요 곡 같은 곡도 신혜 씨의 스승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환 네네. 호세 모살리니 이분의 연주라고. 스승님이세요. 네. 아르헨티나 분인가요? 아르헨티나 분인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아 신혜 씨도 프랑스에서 주로. 네,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사를 거기서 받으신 거군요. 네네. 예. 한국에 아까 그 고상지 말고도 많다 이렇게 우리 얘기했는데 네. 여성 네. 반도네온 연주자가 더 많은가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국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 반도네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초적인 악기여서 남자들이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 네. 마초적. 네, 그렇기도 하고 이 버튼의 간격들이 꽤 넓기 때문에 손도 좀 커야 되고 네. 손가락도 좀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네. 그래서 가는 손가락보다는 좀 두꺼운 손으로 이렇게 힘도 좀 이렇게 쓰고 남성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탱고 오케스트라의 반도네오니스트들은 거의가 남자입니다. 그래요. 남성대로. 스승님도 지금 언급하신 분들이 다 남성 스승이신데 네,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약간 중도에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우여곡절은 없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네 저는 또 타고난 근육을 좀 그게 있으십니다면 뭐 예, 예. 저는 또 예. 예, 근육이 좀 체질적으로 많아요. 이게 예외적인 분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밥 먹고 숨 마시는데 지금 체지방률이 18%대거든요. 올림픽 같은 데도 괜찮으셨겠네요. 네. 아니 어릴 때는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 이제 예. 악기하고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좋은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파리 생활은 어떠셨어요? 파리 생활은 동안, 예. 사실은 제가 파리를 막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걸을 수가 없어서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있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가서 말을 못하는 상황으로 네, 갔어. 그렇죠. 악기를 메고 네. 다리에는 무슨 철심과 철제 무슨 그런 기구들을 막 네네. 달고 반도네온을 연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정말 프로 뮤지션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파리에 간 바로 다음 달부터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그 네. 파리에서 그 상태로 반도네온을 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얼마나 반도네온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때가 시작한 지 한 2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 근데 그때 계속 여행을 다녀가지고 네네네. 전 세계를 떠돌고 있었어요. 중남미 예. 과테말라 산속 막 이런 데 처박혀 있고 이랬어서 반도네온을 계속 2년 반 동안 잡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파리에 갔는데 오해를 좀 프로 뮤지션으로 오해를 네, 받았다. 그래서 공연을 계속 하게 네. 됐는데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네. 거절도 못하고 예,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속성으로 네,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한 번은 이제 마음을 먹고 한 번은 라디오 프랑스의 오케스트라 분이 저한테 네. 공연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프랑스어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나는 초보자입니다. 네. 나는 초보자입니다. 주시 데뷔당 이거거든요. 예. 이걸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도 초보자야 이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 다 약간 뭐 약간 네. 얼떨결에 약간 네, 그래서 사기를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을 또 프랑스어로 못하니까 그분이랑도 네. 공연을 막 지방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몇 번 하고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에 있을 때 반강제적으로 근데 공연을 많이 했어요. 네, 결국에는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프로니 아니니 뭐 아마추어니 이런 네. 경계가 본인한테는 당시 의미가 있었을 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거가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네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랬고, 공연을 할 만큼 네. 연주가 좋았으니까 네. 제안도 받았던 거고. 네, 신기해. 예. 저도 참 되게 신기했는데 네. 그 나중에 듣기로는 그... 프랑스의 탱고 뮤직씬에 제가 굉장히 소문이 잘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에 철심 박은 사람이 있다. 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이 없어서 그렇군요. 네, 예. 걔네는 자기 주장이 좀 굉장히 강한데 아. 저는 이제 아무 말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이후로 언어가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좀 말이 많아지셨나요? 아니면 그때도? 뭐, 아니요 언어가 예. 익숙해질 새가 없었어요. 연습도 해야 되지 예. 예, 연습해야지 공연해야지 레슨마다 해야지 그러니까 프랑스어 공부를 진짜 못해가지고요. 예. 지금도 잘 못해요. 언어가 네. 필요한가요? 뭐 기본적인 소통 외에는 연주 활동을 하는데 사실 사실 저는 네. 그냥 그 번역기 이메일로 네. 뭐 몇 시에 무슨 색깔 옷 입고 무슨 곡이 막 와요. 뭐 네. 페이 얼마고 이렇게 오면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냥 가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좀 외롭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외로움이 좀 네. 걸리긴 하네요. 네. 네. 공연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니까. 네. 네. 많이 외로웠어요. 그렇군요. 이제 라이브 곡을 한 곡 네. 남겨두고 있는데 네. 네. 이 곡은 좀 과감한 선곡인 것 같기도 하는데 네. 9분의 러닝타임이에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이 곡은 피아졸라가 작곡한 콘시에르토 파레 퀸테토라는 곡인데요. 피아졸라가 한 3천여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피아졸라의 곡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보이는 편곡이 퀸테시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도 오늘 퀸테소로 그래서 네. 이렇게 왔는데 퀸테시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고 탱고의 리듬이 들어가 있으면서 네. 클래식적인 요소가 있고요. 약간 빠르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고 이런 혹시 재즈적인 요소도 들을 수 있나요? 있어요. 아, 네, 뒤쪽에 네. 즉흥 연주가 나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기타 네, 연주. 기타의 즉흥 연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에바 땅고의 네. 그런 요소라고 아까 집어주신 네네네. 클래시컬함과 재즈함과 탱고의 네, 그런 것도 다 그런, 들을 수 있는 네. 리듬이 다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5인조 구성 퀸텟으로 마지막 연주해 주실 텐데요. 듣고 와야겠네요. 예. 이제 자리 하시는 동안 제가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그거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님께서 윤신혜님과 함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예, 시작한 그런 순례를 아르헨티나 순례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완전 귀호강 눈호강 한다. 여운도 오래 갈 것 같다. 이재경님의 글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귀호강 눈호강 맞습니다. 새벽별님께서 타고난 몸치라 춤을 좋아하진 않지만 연주 듣는 동안에 탕고 스텝을 좀 밟고 싶다라는 심정도 생긴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주자분들 예술가분들 준비되셨거든요. 요거 소개하죠. 다시 한번 연주자분들의 이름도 알려드립니다. 바이올린의 윤종수, 컨트라베이스의 김유성, 일렉트릭 기타 박윤우, 피아노의 이한월, 그리고 물론 반도네온에는 윤신혜님이죠. 콘체르토 파라 퀸텟토, 퀸텟을 위한 콘체르토 듣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아티스트의 라이브로 또 해설로 즐기는 음악답사 오늘은 한국의 반도네온 연주가 임신혜 씨의 순서로 여러 네 분의 또 다른 아티스트분들 연주자분들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이죠. 탕고데이 끝곡이었습니다. 라이브 연주로는 Quinteto, Concierto para Quinteto, Quintet을 위한 콘체르토, 아스토르 피아졸라 곡. 지금 9분이 그냥 4분 50초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4분 30초처럼. 9분이 벌써 됐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따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빨리 연주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원래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이 다섯 분. 우와 시작부터 확 빨려 들어가네요. 엄학용님께서 코멘트 올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연주뿐만 아니라 임신혜님의 인생 이야기도 너무너무 흥미진진했다라고 하셨고요. 뭐 질문 몇 가지 하면은 이제 벌써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라서 아쉽긴 한데 지금 특별한 공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그 뭐 자서전이기도 한 그런 오디오북을 또 내셨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의 이름이 숨쉬는 상자 반도네온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그럼 투어인가요? 약간 북스토어 투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네. 예. 제가 반도네온 연주자 치고는 굉장히 드물게 솔로 연주를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오디오북 내용도 솔로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제 그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세계는 한 50개국 정도 여행을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한국을 여행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네. 주말 해서 지방에 있는 독립서점들에서 솔로 반도네온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네. 얼마 당장 내일부터 이제 네. 시작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다음 2월이라 그러면. 주 예. 그렇네요. 네, 네, 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네. 2월부터 이제 군산하고 전주 예. 시작으로 해서 네.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동선인가 봐요. 예. 아, 군산 전주로 네. 가셨다가 막 서울로 다시 오셨다가 또 네, 가고 다시 뭐 이런 왔다가, 식이겠죠. 네. 독주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저도 처음에는 반도네온 솔로를 한 시간 내내 하면은 들으실 분이 괜찮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 달에 몇 번 해봤어요. 한 80분으로 짜서 반도네온 솔로곡이랑 해설하고 이야기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질문도 받나요? 네. Q&A 같은 것도 하나요? 네. 아, 그런 식으로도?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네네네. 약간 순간순간은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 개인사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파리에서의 일 같은 네. 것도 공개하고 그러시나 봐요. 공연장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누고 네 조금씩 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은 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늦가기 예술가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본인은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서른 후반에 음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장사를 하다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공연을 시작하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자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네.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좀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음악이라는 게요. 연주라는 게 테크닉적인 것도 있지만 감성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또 좋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면은 안 해보면 후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사는 나의 삶 중에 오늘이 제일 젊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네.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앨범이 또 나오나요? 뭐. 지금 원래는 솔로 반도네온을 다 녹음을 마쳤는데 네. 앨범을 나올지는
잘 고민 중이고요. 아까 종이책도 나올라 그러다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네. 앨범도 왜 이게 그러세요?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예.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네. 녹음을 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아 이건 또 아닌데 싶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결국은 만족을 네. 못할 것 같긴 해요. 죽을 때까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죽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선뜻 내놓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숙성되면 준비되시면 네. 그때 자랑스럽게 또 네, 내놓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또 앨범 소식 있으면 연락 좀 드려도 되겠죠?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투어도 마치시고요. 네. 오늘 끝곡 추천곡 하나 이거 소개해 주시죠. 이거 역시 또 피아졸라 곡으로 고르셨는데요. 진 이 볼 잔누와 네, 잔네이 볼이라는 네. 곡이고요. 예. 네. 퀸텟 곡이에요. 퀸텟 곡이고 리듬이 굉장히 경쾌하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네. 피아노 라인도 너무 예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윤우님, 이한원님, 윤종수님, 김유성님 네 분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잔 이 볼, 잔 누아 볼 듣고 오겠습니다.